와우. KBM 슈퍼벤텀급 4라운드 경기인데요. 김민재 선수와 정경진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사실 우리 축구 대표팀에도 김민재 선수가 있다시피 김민재 선수한테 여쭤봤는데 네. 수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자, 정경진 선수가 제법 오랜만에 지금 데뷔하는 선수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데뷔하고 나서 아, 10년 예. 만에 복귀를 하는 예, 거죠? 복귀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데뷔가 아니라 복귀고요. 7년 만에 지금 복귀하는 정경민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외모도 뛰어나고요. 그 같은 체육관 지인들의 말을 빌려봤을 때 네네. 연예인 송강을 닮았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지인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링 위의 철기둥 김민재 선수가 네, 수비가 입장합니다. 좋은 김민재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민재 선수. 이 선수는 역시나 이제 압박이 좋은 선수고요. 레프트 바디가 장기인 선수입니다. 네. 전적상으로 두 선수 다 승리가 매우 지금 고플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치열한 경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수비로 상대를 압박하는 링 위의 철기둥입니다. 김민재 선수입니다. 고3대 데뷔해서 7년 만에 복귀전을 치릅니다. 정경진 선수입니다. 자, 정경진 선수가 2017년에 데뷔를 해서 데뷔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 경기 두달 만에 펼쳐졌던 경기인데 장민 선수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판정패를 했고 그리고 7년 만에 네. 링으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참 네. 7년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최근 경기 김병진 선수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자, 글러브가 링 위의 철기둥 앞손 김민재 먼저 선수고요. 던져봤던 파란색 정경진. 글러브가 정경진 선수입니다. 자, 크게 휘둘러봤던 김민재고요. 네. 자, 잽 한번 날려보고 있는 정경진 선수. 자, 뒷손 앞손으로 자. 들어가 봤습니다. 김민재 뒷손. 밀어내고 있는 정경진 뒷손. 네, 가벼운 펀치를 활용해주는 정경진이고요. 네. 앞손에 이은 뒷손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만 유효타는 아니었죠. 네. 자, 지금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 김민재인데요. 지금 생각한 대로 카운터가 적중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있는 정경진 선수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더블제트. 하지만 맞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재는 계속해서 수비적인 움직임 그러면서 카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은 타이밍 좋았어요. 네. 김민재가 저런 거 지금 노리고 있을 거거든요. 저거 제대로 맞았으면 큰 데미지가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떨어지면서 펀치. 아, 자, 지금 김민재가 앞손을 적중시켰어요. 예. 자, 두 선수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가 떨어질 때 잠깐 정경진의 가드가 내려간 그 찰나를 김민재가 앞손으로 유유타를 적중을 시켰습니다. 네. 자, 확실히 양 선수의 스탠스나 이 자세를 자, 봐도 자, 저런 엇박자 공격이 김민재가 자신이 쏘는 거였고요. 또 잠깐 멈춰. 넘겼죠. 자, 바디까지 자,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김민재. 자,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카운터 김민재. 자, 뒷손. 자, 바디! 앞선발이!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자, 저희와는 반대로 서져 있어서 깨끗하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타이밍은 완벽했고, 자, 지금도 계속 앞손 적중하고 있거든요. 다시 앞손.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충격 있어요.
정경진 상체가 살짝 접혔거든요. 네, 그러면 서두릅니다. 자, 타이밍 다 보고 있는. 네, 김민재 눈이 좋은데요. 네, 마치 UFC의 스트릭랜드 선수를 보는 것처럼 네, 딱 네, 서서 타이밍 있어. 봐가면서 자 유효타를 지금 많이 적중시키는 김민재인데요. 그렇습니다. 어퍼까지 맞춰냅니다. 자, 하지만 계속 저 이 펀치를 뻗어보고 있는 정경진. 다시 앞손 시도를 하려고 했던 바디. 김민재 좋은 바디 들어갔습니다. 김민재. 자, 그러면서 라이트까지. 자, 다시 라이트. 카운터 걸었습니다. 1라운드 종료. 자, 아, 김민재에게 매우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김민재가 정말 정경진에게 엄청난 악재였던 거는 타이밍을 잃혀버렸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저런 두 스타일이 만났을 때 풋워크와 스피드를 살린 정경진이 초반 라운드 앞손이나 뭐 바디 긴 펀치들을 사용해서 초반 라운드를 가져가고 후에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제 승부의 추가 갈리는데 네. 초반 라운드부터 링 중앙에서 발을 붙이고 싸우는 김민재가 타이밍을 읽어서 유효타를 지속적으로 적중시킨 거는 정경진에게 매우 악재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풋워크와 잔펀치를 많이 활용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카운터를 노리고 있을 때 상대의 어떤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 계속해서 막다가 계속 맞습니다. 공격을 허용하다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김민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결국 반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요. 네. 자, 자 이번에는 정경진이 그렇죠. 저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네. 자, 상체 제끼면서 김민재의 펀치를 피해줬던 정경진이고요. 그렇습니다. 정경진은 김민재의 헛스윙을 많이 유발시켜야 됩니다. 네. 자, 네. 라이트 바디. 자, 레프트 바디. 계속해서 좌우 바디를 노리고 있는 정경진입니다. 자, 정경진 입장에서는 상대가 1라운드 본인의 공격 패턴을 읽었다면 2라운드는 조금 더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 일단 속이는 동작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렇죠. 자, 저렇게 회피하는 동작 지금 가미가 됐죠. 네. 자, 회피하는 동작이 가미되면서 지금 유효타. 아, 자, 주고받았습니다. 김민재 김민재 역시도 자 타이밍을 읽은 게 이렇게 무섭거든요. 네. 자, 사실 이렇게 카운터 몇 번을 좀 허용하게 되면 선수 네. 입장에서는 좀 움찔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진은 들어갑니다. 자, 뒷손 풀 카운터 잽 바디 쪽까지. 자, 확실히 이제 김민재 선수 그렇죠. 네. 저런 네. 시도예요. 자, 저런 게 부지런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풀 카운터. 자, 그러면서 레프트 가볍게 정경진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잔펀치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됩니다. 자, 네. 저런 잔펀치 매우 좋은 시도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네. 좋았고요. 아, 지금 정경진 선수가 지금 본인이 펀치를 내는 타이밍을 읽으니까 몇 번의 지금 예, 페인팅을 주고 나서 네, 맞아요. 예. 자, 가벼운 정경진이 가벼운 펀치를 내야 되는 이유는 가벼운 펀치는 타이밍을 잡아서 카운터로 맞받아치기 힘들어서인데요. 그렇죠. 자, 펀치 가벼운 펀치 가벼운 펀치 또 가벼운 펀치가 읽힐 것 같으면 그때는 페이크 동작 이런 거 섞어주면서 네. 자 이번에 김민재 한번 몰아붙여봤고요. 예. 자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좀 노련하게 경기를 이끌어가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자 정경진 선수의 이 변화에 맞춰서 다시 한번 네 맞아요. 예. 또 김민재 선수 자, 정경진 좋은 번지 들어갔죠. 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경진 선수도요. 자 정경진 한 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손 바디 김민재 자 앞손 바디 강력한 바디입니다. 1라운드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시도했고 유효했던 그런 앞손 바디거든요. 네. 자 다시 앞손 바디 하면서 바디 자 김민재가 저렇게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거는 분명 손에 느낌이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예 단서일 거고요. 자 지금 계속 바디를 노려주고 있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다시 이번에 반대쪽 바디. 자 2라운드 종료됩니다. 김민재 선수가 뭐 이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좋군요. 네 맞아요. 예. 자 이렇게 2라운드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코 쪽에서 피가 나고 있는 정경진 선수인데요. 아. 자, 아무래도 이제 7년 만에 복귀. 7년 네. 만에 복귀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7년 동안의 공백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뜻이거든요. 예. 그 공백을 얼마나 잘 메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 가지 큰 숙제가 될 수 있겠는데 네. 자 김민재 선수는 어쨌든 이제 꾸준히 경기를 해왔습니다. 2023년에도 두 번의 경기를 펼쳤고요. 자 과연 조금 이 수세에 몰려있는 정경진 선수가 남은 두 라운드를 또 어떻게 네. 운영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양 선수의 3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잽으로 한번 주고 받아봤던 양 선수. 자, 앞을 카운터 노려봤습니다. 김민재. 자, 정경진 주먹 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아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주먹 수에서조차 밀리면 안 되거든요, 정경진. 그렇습니다. 뒷손. 짧은 펀치 계속 날리면서 끌어안고 있는 김민재. 불카운터 양 선수의 펀치가 허공을 갈랐고 자 하지만 정경진 그리고 김민재 양 선수가 펀치를 주고 받습니다. 자 정경진이 라이트 펀치로 마무리할 때 중심이 저렇게 무너져요. 네. 예 저런 부분을 김민재가 잘 포착한 것 같고요. 저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경진은 백스텝을 밟는다던가 펀치 이후에 백스텝을 밟는다던가 아니면은 앞손으로 마무리해주는 그런 추가 동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펀치를 낸 다음에 지금 공격을 허용을 하거든요 정경진. 자 정경진 선수의 펀치 낸 이후에 빈틈을 보고 있는 김민재 선수. 네 맞습니다. 네. 아 지금도요? 네. 자 사실상 저거 예 맞아요. 저렇게 김민재가 먼저 시도하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정경진은. 정경진 선수가 점점 이 펀치를 뻗은 이후에 회수하는 동작이 좀 느려지고 있고요. 네, 맞아요. 네. 그 사이를 파고들고 있는 김민재 선수. 그렇죠. 한번 본인이 예 어떠한 공격을 시도했을 때 자, 추가 동작이 없었고 예 그런 거를 잘 공략하는 지금 김민재고요. 네. 자 앞손 가벼운 펀치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재. 자 로프까지 몰렸습니다. 정경진. 자, 어퍼 훅. 자, 여전히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는 김민재 그러면서 짧은 공격들 매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풀 카운터. 저런 원거리 앞손조차도 지금 김민재가 먼저 적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정경진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예 징조거든요. 예, 지금 좀 펀치가 커지고 있는 정경진 선수고요. 네, 맞아요. 예, 약간 좀 체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아! 예, 자 그러면서 마우스피스가 떨어집니다. 자, 지금 김민재 선수의 마우스피스가 예, 김민재 예. 선수의 마우스피스가 떨어졌고요. 자, 피스가 떨어지면 저렇게 꼭 세척을 해서 물로 헹군 다음에 다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정경진 라이트, 연이은 라이트 적중합니다. 자, 분명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경진 그러나 네, 맞아요. 그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일단 붙고 있습니다. 자, 뒷손 들어갔던 정경진 이렇게 3라운드 종료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남은 라운드는 단 하나. 지금 정경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 남은 3분 동안 무언가를 해내야 맞습니다. 되는 입장이고요. 승부의 추가가 많이 기울었다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경진은 선택을 해야 돼요. 똑같이 싸울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를 배팅할 것인지 네. 정경진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정경진의 마지막 라운드. 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정경진이 거리 싸움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거리 싸움을 감히 해서 뭔가 배팅을 해본다면 조금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예. 자, 똑같이 싸운다면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질 거고요. 네.
자,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분명한 건 김민재는 발을 붙이고 타이밍 보는 걸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근데 그런 선수에게 똑같이 근접거리에서 타이밍을 보고 싸우면은 좋지 않거든요. 네. 상대가 좋아하는 싸움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상대가 싫어하는 싸움, 김민재는 거리 싸움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드러난 게 없으니 네. 거리 싸움을 진작 시도해봤으면 좀 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네. 자, 바디 쪽. 자, 정경진 지금 좀 더 들어가줘야 하는데 쉽게 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본인의 우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렇게 앞손 가벼운 앞손에 이은 무거운 펀치 던져보는 게 정경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처럼 자 거리 싸움 한 거거든요. 예. 지금 거리를 가지고 싸웠는데 저런 거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저렇게 인앤아웃을 활용한 자 거리 싸움. 자, 계속해서 페인팅 주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예. 원투. 자, 앞선 후. 자, 치고 빠집니다. 정경진. 자, 그러자 한번 들어가 보는 김민재. 자, 근거리. 다시 빠진 정경진. 자, 추가 동작 자체가 김민재가 한 수가 더 많아요. 네. 예, 합을 주고 받을 때 두 합까지 김민재가 준비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정경진이 준비했다면 김민재는 새 합까지 나오고 자 지금 저런 상황이거든요. 예. 자, 김민재의 레프트 후기 적중을 했고 계속해서 압박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김민재가 상황을 죄송합니다. 정경진이 상황을 정리하면 김민재는 한 상황을 더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 그러면서 김민재 들어갑니다. 자, 계속 압박하고 있는 김민재. 네. 자, 이제 오히려 전진을 하고 있는 쪽은 김민재예요. 자, 정경진도 펀치를 계속 뻗어보고 있습니다. 뒷손 김민재. 자, 피하면서 풀카운터 김민재. 자, 계속 펀치를 날리고 있는 양 선수. 라이트 맞춰냈습니다. 정경진. 자, 양 선수 분명히 좀 지친 모습이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펀치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쇼더퍼. 자, 가벼운 펀치로나마 돌려줘봤던 정경진이었고요. 네. 자, 경기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라운드 양 선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경기가 이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판정까지 오게 됐는데요. 자, 김민재 선수가 발을 땅에 붙이고 카운터를 노렸던 그 작전이 1라운드부터 맞아떨어지면서 그 기세를 흐름을 내주지 않고 지금까지 네.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타 종목과 비유해서 조금 제가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만 션 스트릭랜드와 아데사니아 선수가 타이틀 매치를 했을 때 네. 아데사니아의 승리를 점치는 그 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션 스트릭랜드가 지금 김민재 선수 같은 운영으로 그 아데사니아를 잡아냈어요. 자, 지금 뭐 그와 비슷한 그런 양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초반 라운드에 타이밍을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이 이번 승부에 아주 유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직 뭐 판정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경기를 펼쳤던 김민재 선수. 자, 하지만 이제 정경진 선수의 투지도 대단했거든요. 아, 7년 만에 예. 복귀전인데. 그렇죠. 예, 저였으면은 집 앞에 마트 가는 것도 사실 힘들어하거든요. 예, 예. 네, 정경진 선수 힘들 수도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정경진 선수 다시 링으로 복귀해서 이렇게 경기 준비를 하고 다시 경기에 올라와서 4라운드까지 다 소화를 해냈다는 것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판정 결과 발표합니다.
자, 청구단 정경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게 확실히 이제 부심들이 보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저의 시각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김민재 선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만, 네. 제가 뭐 판정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뭐 제 생각은 그대로이고요. 네. 뭐 아무튼 부심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정경준 선수도 끝까지 펀치를 계속 날렸었고요. 계속 이제 어쨌든 다리를 붙이지 않고 계속 이제 압박을 했던 쪽은 정경준 선수 쪽이었거든요. 네. 예. 저 역시도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복싱을 시청 안 하지 제법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 눈이 살짝 잘못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정경준 선수가 이제 시상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 상장을 받고 있는 정경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트로피까지 전달을 받았고, 아하, 여자친구가 꽃다발을 주는군요. 이거는 조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특검해야 된다고. 특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가졌네요. 네, 맞아요. 제가 너무 부끄럽게도 네. 김민재 선수의 승리를 예단했던 거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앞으로 좀 말을 조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만큼 이제 김민재 선수도 좋은 경기를 네, 맞아요. 예. 자, 정경진 선수가 사실 뭐 7년 만에 복귀전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링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부심들과 주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쇼펀치들 많이 적중했을 수도 있고요. 네. 저희는 비록 정경진 선수가 약간 체력이 고갈되는 모습을 봤지만 어쩌면 그 저희가 볼 수 없는 거리에서 쇼펀치가 많이 적중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발을 땅에 붙이고 있는 이런 경기는 우리도 상대의 공격을 한번 받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일단 어그레시브한 네, 맞아요. 느낌들. 예, 이런 부분들에 또 많은 점수를 주는 그런 부신 분들도 계시고요.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정경진 선수의 승리로 이번 KBM 슈퍼벤터급 4라운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